사람마다 다른 영화 이야기, 영화마다 다른 사람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내 인생의 영화. 네, 오늘 저의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라는 분들 많으시겠죠? 드라마 며느라기에서 저와 고부지간으로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오늘은 뮤지컬 다시 봄으로 시네타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배우 문희경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며느라기야, 오랜만이다. 아, 세상에나. 와, 4225님이 캔디 시어머니 오셨다고 해서 제가 다 놀랐어요. 문희경님, 아니 문희경 언니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맞아요. 실제로 네, 반갑습니다. 보면, 네, 어머니라고 하기엔 또 너무 젊으시죠. 민지님은 와, 내일 어버이날이라고 시어머니가 나오셨네요. 8230님이 요즘 문희경님 노래 누려봐 들으면서 에어로빅 하고 있는데 시네타운에서 보니 너무 반갑대요. 곡, 네, 반갑습니다. 네, 이 곡 되게 운동하기 네, 누려봐. 네, 네. 운동하기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 댄스로 한동안 핫했었죠. 그랬군요. 혜경님이 문희경 배우님 노래면 노래, 랩, 연기, 춤까지 매력 뿜뿜 리스펙합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한다고. 1383님이 캔디 시어머니 오셨다고 긴장한 거 아니죠? 두 분 혹시 며느라기 찍었을 때 뭐 재밌었던 일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와, 시즌2가 오픈한 게 벌써 2년 벌써 전이었대요. 2년 됐네요. 네. 짤 영상 엄청 돌아다니는데. 그렇죠. 지금까지도 MZ세대에서도 또 인기가 많고 그렇다는데 재밌던 일. 아, 그때도 현장에서 계속 노래를 부르셨어요. 네. 아, 그래요? 뮤지컬을 하실 때가 아닌데 그래서 왜 계속 노래를 부르시냐고 했더니 계속 그냥 연습하는 거라고 좋아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늘 음악은 저하고는 생활이죠. 그래서 드디어 또 뮤지컬로 또 나오셨네요. 2912님이 예전에 캔디 SNS에 문희경님이 하선아 너무 매력적이야 라고 댓글 남기셨는데 캔디가 어무이라고 대댓글 남긴 거 너무 보기 좋았다고. 두 분 서로 SNS 자주 보시냐고. 네, 가끔 하선이 SNS는 눈팅만 해요. 그러다가 정말 마음에 들면 눈팅. 저기 그 댓글도 남기고. 우리 박하선 씨가 굉장히 아이 엄마이기도 한데 굉장히 매력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보다가 화보 같은 거 찍이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너 너무 매력적이야 이렇게 댓글 남겼던 기억이 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선배님도 마찬가지죠. 9055님이 요즘 SNS에서 캔디랑 문희경님 같이 나온 며느라기 짤로 많이 돌아다니는데 종종 보셨죠? 아시네요. 저희도 네. 보고 있죠. 에. 뜨니까 저는 보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떠요. 계속.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신기해요. 6733님이 너무 잘 소화하셔서 그때 며느라기에서 시어머니 역할 진짜 아들 셋둔 어머니인 줄 알았대요. 근데 그때 댓글을 혹시 보셨어요? 밉상 시어머니라면서 댓글이 많이.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그 역할을 할 때 네. 정말 그 시어머니 역할에 몰입돼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본능적으로 나온 연기였거든요. 그리고 정말 저는 그 역할에 공감했고요. 네.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이렇게 미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왜 이게 잘못된 건지 왜 이게 연기하면서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잖아요. 실제로는 슬아의 딸 한 명만 있으시다고 공감이 또 안 되는 장면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정말 그 역할에 몰입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게 어느 날 이렇게 우리 며느라기가 저희 집에 왔다가 가는데 네. 제가 며느라기 여기 집에 가 챙겨 먹으면서 냉동실에 유통기한 지난 떡떡하고 빵을 이거 좋은 거야 네. 가서 이게 먹어 했는데 어머니 이거 유통기한 지났잖아요. 아니야 나도 그렇게 먹어 괜찮아 뭐 이렇게 했던 장면이 생각나거든요. 네. 저는 지금도 그래요. 가끔 집에서 유통기한 지난 것도 먹어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게 생활이 됐던 거예요. 하지만 냉동고에 들어가도 한 날 정도만 괜찮대요. 괜히 드시고 배탈 나시면 안 되니까 네, 참고하시고. 혜경님이 시어머니 캐스팅은 물론 부잣집 사모님도 캐스팅 1순위잖아요. 이 시어머니나 부잣집 사모님 연기 잘하는 비결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글쎄요. 그냥 제가 캐스팅 정말 1순위인데 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소탈하고 착해요. 근데 굉장히 독한 시어머니 역할, 뭐 밉상인 시어머니 역할을 자꾸 맡기시는데 저 가끔 좀 좋은 역할도 좀 주세요. 맞아요. 현장에서 진짜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때 제가
무슨 해외 드라마 오디션이 있어가지고 막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는데 아 어떡하죠 근데 이거 되면 제가 몇 달 동안 없을 텐데 괜찮을까요? 아이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야 너 그 한 달 없다고 애 안 죽는 그러니까 그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라고 내가 막 용기 줬었어 그때. 그 마을이 비록 떨어졌지만 너무 되게 든든했던 기억이 있어요. 0943님이 저희 엄마가 희경님 예전에 강변가요제 나왔을 때 너무 예뻤다고 지금도 기억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당연히 배우로 데뷔하셨을 줄 알았는데 87년 강변가요제 대상을 받으셨어요. 가수로 먼저 데뷔를 하셨는데 와 또 대학생 샹송 경연대회에서도 대상을 받으셨다고요? 대상만 받으시네요. 대상을 한 두 번 정도 받았었어요. 세상에. 근데 그때는 그런 상이 사실 저를 굉장히 좀 기고만장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젊은 시절에 막 대상을 막 받다 보니까 제가 지금 정말 잘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젊으니까 받으셨긴 했죠. 네, 사람이 좀 겸손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대상은 진짜 완전 대상이죠. 샹송으로 받으셨어요. 네. 샹송을 저희가 들어본 적이 있었나요? 샹송을 제가 가끔 방송에서 하긴 했는데 많이 알려진 곡 중에 그 노래가 있어요. Non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Ni le bien qu'on m'a fait Ni le mal Tout ça m'est bien égal Non rien de rien 이 정도. 야, 아침부터 너무 영화롭네요. 와,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에디트 피아프가 살아오신 줄 알았어요. 세상에나 하나님도 이해 못 하시는 게 뭐냐고. 야, 세상에 아침부터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에 목 잘 안 풀리잖아요. 네, 네. 잠긴 목소리로. 아, 너무 좋았습니다. 6773님이 누려바로 활동하시면서 노래 아령 들고 아이돌들과 함께 댄스 챌린지 찍으시던 거 너무 귀여우셨대요. 그 화려한 음악 방송 무대에서 서본 느낌이 어떠셨는지 궁금하다고. 그게 생방이었고요. 네. 음악 방송 생방이었고 라이브였고 제가 첫 그 댄스 팀하고 맞추는 상황인데 제가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사히 방송을 하긴 했어요. 근데 방송 보고 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전화 오는 거예요. 네. 아니 지금 50대인데 지금 20대 10대 애들하고 어떻게 같은 무대에 설 수 있냐 그것도 춤을 추면서 그래서 나중에 그 방송 PD님이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라이브로 같이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잘 이렇게 어울려줘서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요. 아,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그때 무슨 정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와, 선생님도 떨리세요. 아, 떨리죠. 이게 그냥 녹화도 아니고 라이브에다 현장 생으로 부르는 건데 이게 춤까지 같이 하니까 이 카메라가 막 돌아가는데 저도 그런 경험은 또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돌들이 저를 보면 정말 90도로 인사해요 다들.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야 누나라고 좀 해라 누나 언니라고 좀 해라 막 맞아요. 그랬어요. 실제로 보면 진짜 언니 같으세요. 수연님이 너무 괜찮은 분이다. 바로 희경 언니 랩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혹시 래퍼로 앨범 내볼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했대요. 송민호 씨랑 함께 했었죠. 와 진짜 또 랩도 잘하세요. 종종 이렇게 랩 연습 계속 하시나요? 아니요. 랩은 가장 힘들어요. 이게 래퍼들이 가사 저는 이유를 알겠어요. 굉장히 빠른 속사포로 하기 때문에 순간 딴 생각하면 가사 절거든요. 그 심정을 이해하게 돼요. 굉장히 집중력과 몰입이 중요해요. 제일 힘들어요. 이쯤에서 우리 문희경 배우님의 추천곡 하나 듣고 갈까요? 영화 대부에서 러브 테마네요. 이 곡을 신청하신 이유가 있다면? 네. 이게 프란시스 코플라 감독의 대부. 우리 영화의 어떤 교과서적인 작품이죠. 네. 그리고 이 영화 말론 브란도와 알파치노의 그 모습을 그리면서 이 음악을 들으면은 제 고향 제주도가 생각나요. 사실 배경이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이잖아요. 네. 이 음악을 들으면 달아나면서 뭔가 몽환적이면서 고향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음악이라서 오늘 제가 추천해봤습니다. 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아카사네 시네타운 민지님이 멸치 볶다가 희경님 목소리 너무 좋아서 보라를 켰대요. 핫핑크 블라우스 입으셨네요. 너무 예쁘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비도 오고 약간 우울해서 우리 며느라기를 위해서 제가 좀 약간 화사하게 입어보고 왔어요. 너무 좋습니다. 또 옷도 진짜 잘 입으시잖아요. 세진님이 희경님 뮤지컬 다시 봄 작년에 너무 재밌게 봤대요. 또 시작한다고 해서 예매해놓고 기다리고 있다.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런 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엔차 관람을. 뮤지컬 다시 봄. LG아트센터 서울 유플러스 스테이지에서 바로 내일 5월 8일부터 와 어버이날 오픈하대요. 6월 7일까지 공연이 이어집니다. 희경님 우리 뮤지컬 다시 봄 어떤 이야기예요? 고등학교 그 합창단 선후배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그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면서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가 버스 사고가 벌어지면서 이게 벌어지면서 그 각자의 그 인생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들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아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만들어가는 이야기인데 이 작품을 보고 나시면은 내 주위의 친구들 부모들 이렇게 내 주위에 가까운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위로와 힐링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작년에 하고 나서 초반 지나고 나서 계속 매진사례가 나가지고 네. 보고 싶어도 못 봤던 관객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해가지고 다시 이번에 앵콜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꼭 이렇게 보시기를 제가 적극 추천드려요. 정말. 입소문이 났군요. 네. 입소문이 났어요. 네. 뮤지컬 다시 봄에서 문희경 씨는요. 아나운서 진숙 역을 맡으셨습니다. 진숙은 어떤 인물이에요? 진숙은 아나운서인데 그 갱년기 증상인 이 안면홍조. 안면홍조 때문에 후배들에게 좀 자리를 물려주라고 종용받으면서 은퇴를 하게 되는 역할인데 굉장히 삶의 허무함을 많이 느끼죠. 근데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다시 뭔가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는 그런 인물인데요. 많이 공감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사실은. 방송에도 나이가 한계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할 순 없고. 아나운서는 이제 50 넘어가고 60 되면은 이제 자리에서 내려놔야죠. 작년에 이 작품을 제안받았을 때 동시에 새 작품을 제안받았는데 그중에서 다시 봄을 다시 뽑으셨다고 이 선택하셨던 이유가 있다면요. 먼저 제 나이 때 할 수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가장 좋았고 그다음에 비슷한 또래들이 다 출연해서 뭔가가 멋있게 좀 얘기를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역시 제 그 선택이 너무 옳았던 게 이 작품 매진하면서 굉장히 그 좀 의기양양했었죠. 우리 매진된 작품이야 이러면서 당당했었던. 쉽지 않죠. 야 서울시 뮤지컬단 단원들이 주축이 되는 다시팀과 네로라는 여배우들로 구성된 봄팀 이렇게 더블캐스트로 총 30일의 공연이 진행이 된다고요? 네네. 원래는 그 서울시 뮤지컬 단체에서 한 팀하고 저희는 또 외부에서 프리로 활동하는 배우들을 다 캐스팅해가지고 하나의 팀을 만들었는데 그 팀마다 또 색깔이 틀려가지고 또 보는 맛이 틀리더라고요. 네. 아예 계속 다르게 공연하시는 거예요? 팀을 정해가지고. 분리해서. 네네. 자, 이 팀에는 문희경 씨의 팀에는 예지원 씨도 함께하고 황석정 씨도 이 팀에는 예지원 씨가 함께하는 거군요. 네네. 다시 팀에는 우리 황석정 씨가 들어가 있고요. 네네. 굉장히 친하시다고 예지원 씨랑. 예지원 씨하고는 방송에서도 같이 했었고 이번 뮤지컬을 하면서 굉장히 더 많이 친해졌죠. 사실은 예지원 씨가 연극이나 뮤지컬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 작품에서 캐스팅을 한 거예요. 예지원 씨로. 그래서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같이 연습하면서 지금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호흡도 잘 맞고 굉장히 재미있는 친구고 되게 그 열심히 해요. 네, 늘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뮤지컬은 처음인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 노래도 잘하시니까. 네네. 끼가 많죠. 네. 다시 봄은 왁자지껄한 수다 뮤지컬로 명성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근데 또 배우들이 실제로 연습실에 모여도 수다가 끊이지 않았을 것 같다고 현장 분위기 또 물어봐 주시네요. 너무 팀워크도 좋고요. 항상 몰려다녀요. 저희들은 이렇게 한 8명 출연자가 항상 수다스럽게 얘기하면서 밥도 같이 먹고 얘기도 같이 하고 항상 몰려다니는 거 너무 좋아요. 따로 떨어지는 거 싫어해요. 또 그게 또 공연에 반영이 되잖아요. 연습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 또 단체로 또 톡하고 그날 톡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우리 광고 듣고 와서 문희경 배우와 또 내 인생의 영화 이야기 계속해볼게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요거 한 번만 읽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며느라게 속 캔디씨 어머니 배우 문희경도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정님이 5월 9일 뮤지컬 다시 봄 예매했대요. 이렇게 또 들으니 반갑다고. 와, 너무 반가워요. 팬분이 진짜 많네요. 그러니까요. 2887님이 희경님 엄마랑 다시 봄 뮤지컬 보러 가고 싶은데 엄마가 뮤지컬을 본 적이 없어서 좀 생소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뭐라고 설득을 할까요? 하시네요. 제가 한마디로 해드릴게요. 네. 방심하면 어느새 관절염 디스크 이번엔 내 차례일까 두려운 암세포 하루하루 빠지네 아까운 큰 손실 골반염 방광염 오십견 위염 어머니 건강 챙기시고 다시 봄 꼭 보세요. 와, 세상에 힐링 되실 거예요. 이렇게 노래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보시면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네. 주은님이 목소리가 너무 명품이시네요 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희경 씨가 직접 골라주신 인생 영화랑 함께 해볼 건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영화 프로그램이니까요. 첫 번째 인생 영화는 내일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님 혹은 가족들과 함께 보기 좋은 영화로 골라주셨는데 어떤 작품이죠?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는 정말 맘마미아. 와. 네. 근데 또 너무 잘 어울리세요. 우리나라에서 맘마미아 뮤지컬은 지금까지도 계속 네. 공연되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맘마미아 영화를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또 맘마미아를 출연했었어요. 그러니까요. 뮤지컬을 하셨잖아요. 2006년에. 네. 네. 도나요. 그리고 50대, 60대, 70대 분들이 정말 이 영화를 보시면은 음악이 너무 귀에 익숙해서 그쵸. 정말 그 공감대를 많이 형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 영화를 엄마와 딸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아, 정말 그쵸. 감동적이에요. 내일 같은 날 또 같이 봐도 좋겠네요. 메리 스트립, 피어스 브로스넌 주연의 영화였죠. 맘마미아 2008년에 개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딸 또 얘기가 나오셨는데 평소 딸이랑 이렇게 영화 자주 보는 편이세요? 네, 영화는 가끔 자주 봐요. 근데 약간 취향은 저랑 약간 반대예요. 그래요? 저희 딸아이는 굉장히 그 애니메이션 같이 좀 동화적이고 평화로운 걸 좋아하는데 저는 약간 뭐 파묘 뭐 이런 좀 파격적인 영화적인 센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갔다 오고 나서 얘기는 좀 이렇게 좀 틀린데 가끔 보러 가긴 해요. 그리고 맘마미아는 뮤지컬 맘마미아 할 때 제가 딸아이 한 6살인가 5살 데리고 다녀서 공연했었어요. 와, 세상에. 그래서 많이 기억이 나죠. 봐줄 사람이 없으셨어요? 아니요. 극장에 데리고 가서 엄마가 하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와. 근데 분장실에 정말 얌전히 앉아서 모니터를 보면서 모니터 해주셨어요. 아유, 착해라. 네네. 그랬군요. 세상에. 영화 맘마미아에서는 소피 아빠의 후보들로 샘, 해리, 빌이 나오잖아요. 21년째 도나를 잊지 못하는 건축가 샘. 그리고 잘나가는 은행가인 해리. 자유로운 여행작가 빌. 혹시 이 중에 어떤 남자가 가장 괜찮다 싶으셨어요? 일단 샘이 가장 매력적이었죠. 그렇죠. 네, 서로 이렇게 좋아하기도 했고 약혼자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떠났던 남자였지만 샘을 가장 마음에 두고 있었죠. 평소 이렇게 가장 좋아하는 배우가 있다면? 저는 요즘에 그 최민식 선배님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최민식 선배님이 나오는 뭐 카지노 같은 것도 네. 굉장히 잘 봤고 파묘도 그랬고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되게 안정적이면서 그 매력이 좀 품어 나오는 배우가 저 네. 최민식 선배님 같이 연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좀 그렇게 계속 전설일까요? 맞아요. 카지노에서도 살도 찌고 그리고 막 배도 나오고 이런데 네. 그게 저는 너무 매력이 있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파묘를 보면서도 와 어쩜 저렇게 계속 자연스럽게 편하게 연기를 그러니까요. 잘하실까 이러면서 봤던 것 같아요. 저도 소망이 나이 들수록 정말 더 원숙하고 멋진 배우가 되자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되게 요즘하고 잘 어울려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자, 4920님이 희경님 저 고민이 있대요.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엄마 선물을 아직 못 샀다고. 61세인 엄마인데 깔끔 단정한 걸 좋아하는 엄마인데 어떤 선물 하면 좋을까요? 하셨네요. 글쎄 직접 어머니가 살 수 없는 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요즘 같은 때는 사실 저는 공연 티켓도 너무 좋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다시봄 같은 공연 티켓을 딸이 예매해서 어머니한테 드린다면 정말 저는 뜻깊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요즘 어머니들이 이게 인터넷이 약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딱 예매해서 드린다면 최고의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다시봄 선물 어떨까요? 너무 괜찮네요. 자, 여기서 노래 듣고 올게요. 문희경 씨가 영화 맘마미아에서 한 곡 추천해 주셨습니다. Slipping Through My Fingers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문희경 씨의 인생영화 함께하고 있습니다. 맘마미아에서 슬루핑 스루 마이 핑거스 듣고 왔습니다. 종윤님이 와이프 눈물 버튼 노래래요. 맞아요. 이 장면은 정말 많이 그 보신 관객분들이 많이 우셔요. 특히 네. 딸 가진 엄마들은. 맞아요. 네. 머리 빗겨주는 장면이거든요. 네. 어릴 때 유치원 가기 위해서. 자, 문희경 씨가 직접 고른 두 번째 인생영화 뭐죠? 제가 이 영화는 네. 제가 원래는 뮤지컬 배우 하다가 제가 영화 감독님 눈에 띄어서 영화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네. 첫 영화였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그 전에는 굉장히 뮤지컬 화려한 역할만 하다가 네. 이 영화를 제의를 좋지 않냐인가라는 영화를 이렇게 제의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역할이 굉장히 수더분하면서 옆집 아줌마 같은 네네. 역할이에요. 노메이크업에다가 그래서 연기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어떻게 연기적으로 풀까 고민하다가 몬스터라는 영화를 보게 됐어요. 샬리지 테론 주연의 몬스터라는 영화를 봤는데 네. 사실 세계 최고의 미녀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몬스터라는 영화를 위해서 막 살도 찌고 노메이크업에다가 정말 그 동성애적인 경향이 있는 여자 역할을 맡았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아주 정말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 이렇게 아름다운 여배우가 아름다움을 내려놓고 연기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올인한 장면을 보고 아 나도 이런 배우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자극을 받은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샤를리즈 테론이 이 영화 하고 나서 정말 연기력을 입증받았고 그쵸. 아카데미 뭐 골든글로브 뭐 베를린 영화 7개 영화제 주연상을 받은 작품이거든요. 네. 그만큼 저한테는 굉장히 그 쇼크였고 도움을 많이 줬던 영화예요. 연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여배우라면 아름다움을 내려놓고 진짜 멋있었어요. 네. 2004년 개봉작이죠. 네. 지금은 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몬스터 이 영화의 줄거리를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사실 줄거리가 그렇게 저한테는 눈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이게 연쇄살인범의 어떤 네.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샤를리즈 테론의 연기에 많이 몰입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15kg를 무려 증량을 하고 영화를 맞아요. 촬영해서 확 달라진 외모로 화제를 모았죠. 막 눈썹도 기억이 나고요. 눈썹이 밀었나 그랬었어요. 맞아요. 이런 역할이 들어온다면 하실 건가요? 저는 당연히 하죠. 와, 저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네. 내가 아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연기를 하면서는 오히려 쾌감을 느끼고 네. 저의 존재감을 느껴요. 배우는 저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죠. 평상시에 가끔 이렇게 예쁘게 하고 다니면 되죠. 네, 맞아요. 연기를 위해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여유. 네. 자, 지금까지 문희경 씨가 맡았던 캐릭터 중에서는 혹시 뭐 이런 역할 좀 기억에 남는 역할이 있을까요? 저희한테 또 추천을 해주세요. 찾아보기. 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좋지 아니한가라는 네. 영화를 보면 그게 마라톤을 찍었던 정윤철 감독님의 네네. 영화였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의 캐스팅은 다 유명하신 분이고 저만 처음에 신선한 얼굴이었어요. 네. 저희 남편으로 천우진 선배님, 아들로 유아인 씨, 김혜수 씨가 저 여동생으로 나왔었는데 한 가족의 그 어머니 역할이었는데 정말 노메이크업에다가 퍼머머리에다가 몸빼바지에다가 정말 나른한 그런 주부의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 영화를 보신다면 문희경 씨가 저런 모습이었어? 라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도 근데 예뻤어요. 영화도 너무 좋았고 그 영화 지금 봐도 영화는 굉장히 좋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흥행은 성공하지 않았지만 그 영화를 계기로 제가 드라마나 영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작품이에요. 자, 9743님이 희경님 저희 엄마가 꼭 물어보라고 해요. 희경님처럼 예쁘게 나이 드는 비결은 뭔가요? 평소에 건강관리, 몸매관리, 뭐 피부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정말 특별히 하는 거 없어요. 피부과도 뭐 한 몇 달에 한 번 가요. 그리고 늘 긍정적인 삶과 그리고 저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항상 에너지를 갖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게 약간 젊어 보이는 비결이 특별하게 관련한 거 없어. 그리고 먹는 것도 저는 가리지 않아요.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아, 몸을 위해서 이걸 안 먹고 뭐 덜 먹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제 몸이 원하는 거 먹고 긍정적으로 밝게 생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관리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스트레스 안 받고 맞아요. 먹고 운동하고. 자, 이쯤에서 문희경 배우의 추천곡도 들어볼게요. 와, 타이타닉에서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이 영화도 좋아하시나 봐요. 네, 이 영화도 그 영화 스토리보다는 이 노래 한 곡으로 저를 너무나 사로잡았던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들썩들썩하게 했죠. 이 셀린 디온이 부른 맞아요. My Heart Will Go On.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둘이 디카프리하고 케이트 윈슬렛이 그 선상에서 네. 이렇게 팔 펴들고 소리 그 장면이 떠오르는 영화예요. 네. 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지훈님이 저도 엄마랑 같이 뮤지컬 본 적 없는데 다시 봄으로 도전해 봐야겠다고 엄마 효도할게요 사랑해 하셨습니다. 지영님이 다시 봄 지방 공연도 해주세요 하시네요. 아 그러니까요. 지방에서도 이런 문화생활을 즐겨야 되는데. 네. 또 공연하면 진짜 많이 오시잖아요. 그럼요. 우리 지방 팬들이 더 좋아하는 것 네. 같아요. 네. 또 지방 공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하선의 시네타운 내 인생의 영화 배우 문희경 씨와 함께했죠. 뮤지컬 다시 봄은요. 내일부터 6월 7일까지 LG아트 센터 서울 유플러스 스테이지에서 공연 이어집니다. 딱 한 달만 하네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시네타운 듣고 공연장 찾아주실 또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시면은 감동을 아마 두 배로 느끼실 거예요. 딸과 어머님 아니면 친구들끼리 오셔서 다시 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공연하시고 마음의 힐링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뮤지컬 다시 봄의 배우 문희경 씨와 함께했습니다. 끝곡은 문희경 배우의 인생 영화 몬스터에서 골라봤습니다. 블론디의 타이드 이즈 하이 이 곡 들려드리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영화처럼. 아, 감사합니다. Hello.